예,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조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맨 먼저 유명한 알카포네라는 그런 이제 악당이죠. 악당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따옴표된 부분을 보시면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이런 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으실 건데, 미국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이 그렇게 잘 와닿는 말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는, 조세 제도가 그만큼 엄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조세의 기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세의 기본적인 효과는 원래는 가격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격이나 생산자들이 인식하는 가격이나 다이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조세가 부과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짜리 재화가 있는데 20원에 해당하는 그런 조세가 부과되면은 소비자 가격은 110원으로 상승하고 생산자 가격은 90원으로 하락하는 형태. 그래서 가격이 가지고 있는 신호 기능이 깨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세가 가지고 오는 자원 배분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가 가져오는 자원 배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조세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주로 미국의 현실 조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한 35%를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형태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의 35% 정도.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세로만 35%를 낸다는 게 아니고, 총 벌어들인 소득과 총 세금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조세와 전체 소득 간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35%란 말을 썼죠. 자, 여기서 조세 부담을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직관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전체 조세와 전체 소득 간의 관계. 그래서 총 평균적으로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 하는 평균 세율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경제 행위에 좀더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단위 세금을 거둘 때,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단위 소득을 거둘 때, 거기서 마지막 한 단위 소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떼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한계 세율이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간의 구분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작용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정부가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들은 이제 조세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들이 243페이지와 24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세 제도를 결국 운용을 하는데, 현실의 조세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람직한 조세 제도라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조세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일정한 정도의 재정 수입을 거둬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재정 수입을 거둔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조세 제도라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244페이지 이제 미국 재정의 개괄 아래 어그 단락 위쪽을 보면요. 세제는 효율적이고 동시에 공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효율성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공평성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조세 제도를 분석함에 있어 가지고 바람직한 조세라고 하면 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공평해야 한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장에서 살펴볼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교과서 244페이지에 보면은 미국 재정의 개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재정의 개괄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맹큐 교수도 미국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대체로 자료들을 미국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연방 정부 중요한 것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방 정부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연방 소득세, 그 다음에 사회보장세, 법인세,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방 소득세, 그 다음에 사회보장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형태가 된다. 돼 있고, 재정 지출에서는 이전 지출 형태인 사회보장급여, 그 다음에 국방비, 순이자 지출. 미국 같은 국가는 상당히 공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이자 지출이 세 번째 정도 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수입과 재정 지출 간의 차이가 이 재정 적자 또는 재정 흑자, 재정 결손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정도 재정 흑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 재정 흑자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부시 후보하고 고어 후보하고 간의 그런 양자의 의견 차이가요. 고어 후보는 이렇게 남아도는 그러한 흑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대신에 부시 후보는 세금을 낮춰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하게 하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흑자에 대한 두 후보의 그런 견해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방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에 있는 정부로서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정부에서는 뭐 판매세,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법인세, 판매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교육비,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예, 그래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나 둘다 사회보장적 지출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살펴봐가지고 여러분들은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크게 나뉘고 그 각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세 구조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와 같이 공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상이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는 데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을 살펴보면서 미리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관련된 그런 실증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한국의 경제 지표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교과서 어떤 부분을 봐주시면 되냐면요. 예, 제 789페이지, 7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봐주십시오. 교과서 789페이지, 79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입니다. 교과서에는 1999년 12월 수정판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좀더 수정된 또는 좀더 최근의 자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제통계연보 또는 수시로 발행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은행의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 규모입니다. 자, 재정 규모를 비교를 하는데 GDP 대비 재정 규모라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재정이 있고 우리나라의 재정이 있는데 가상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재정이 200이고 우리나라의 재정이 150이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재정이 우리나라 재정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인구도 다르고 그 다음에 GDP도 상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양자를 인구로 나누어서 1인당 정부 지출이 얼마에 해당하느냐 하는 형태로 측정을 하시든지요. 좀더 명확하고 좀더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서는 미국의 소득과 우리나라의 총소득, 그러니까 양국의 GDP로 나눠서 GDP에 대한 정부 지출의
그런 규모의 비율로서 비교를 하셔야지만 좀더 의미가 뚜렷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 가지고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GDP 대비 재정 규모. 그래서 재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약자로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Y분의 G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주시면요. 합계가 나와 있고, 지방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표를 잠깐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상당히 강한 정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크고 강한 정부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습니까? 한 30%, 40% 될것 같나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에 약간 못 미치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상당히 작으시죠? 상당히 작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행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회보장적 지급, 그래서 수혜적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권력적인 행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혜적인, 이런 수익적 행정보다 권력적인 행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크기로 따져서는 그다지 큰 정부의 규모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합했을 때한34% 정도, 중앙정부만 따졌을 때는 20% 내외라고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90페이지 넘어가서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세입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 세입구조가 나와 있는데, 조세에 크게 세 가지만 내놨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 이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공재정을 공부하시더라도 이세 가지 조세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자, 부가가치세 있는데, 이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세 중에 가장 많은 조세 수입을 거둬들이는 조세는 어느 게겠어요? 보통 소득세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판매세로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세 수입이 가장 큰 조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두 가지 조세에 비해 가지고 누진성이라는 그런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조세는 어느 거겠어요? 누진성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 공평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소득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진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소득세고, 자, 그 다음에 기업, 개인,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제 주체들이 있다고 할 때, 기업 개인으로 크게 나눌 때 가계보다는 기업이 좀더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세라는 그러한 하나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법인세란 거죠. 그래서 투자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아니면 위험관리, 기업에 있어서의 위험관리 같은 것들 아주 조세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귀착이 불분명하다 이런 것도 가끔은 중요하게 이야기되니까 한번 미리 알아두십시오. 중앙정부의 세입구조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득 구간별 소득세 한계 세율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간단하고 외우기 쉬워요. 10%, 20%, 30%, 40% 해가지고 4단계까지의 누진 구조입니다. 4단계까지의 누진 구조고 8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40%가 계속 적용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세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경제사업이고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경제사업이고 이건 좀 포괄적인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단일한 사업으로서는 교육과 국방, 역시 교육과 국방 같이 좀 경직적인 경비가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 재정 구조상 좀 문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세입구조인데,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방세 전체를 합한 것만큼 큰 것이 세외 수입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이란 거죠.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세외 수입이나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담배 판매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담배 판매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측면에서는요.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측면에서는 교육, 그 다음에 경제사업. 경제사업이 역시 포괄적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 주의해 주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육사업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출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러한 재정 규모, 그 다음에 재정 구조를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공공부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공공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은 정부 부분과 비정부 공공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비정부 공공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이나, 그 다음에 공기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나 공기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F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통합예산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또는 통합예산에 따르면, 통합재정은 이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돼요. 통합재정은 이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회계 그런 표시 또는 회계 연도의 시작과 종료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제외하고 통합재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제외하고 통합재정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 주의해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으로 이야기되니까요. 객관식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와서 249페이지에 조세와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5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돼 있죠.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그래서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이란 것은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만큼이 아니고 조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이윤이 바뀌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왜곡되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란 거죠.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이쪽을 수량, 이쪽을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된다면요. 자,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하방이동이고,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한계 비용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세를 부과한 만큼 상방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방이동하게 되면은 결국 원래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조세를 빼고 나면 어떻습니까? 생산자들이 인식하는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에 양자가 인식하는 가격 인식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사회적인 최적 양보다 과소 생산이 나타난다고 했고, 이런 과소 생산은 사회의 후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하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와 같은 과소 생산은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 공급량이 줄어들 때, 또는 여기서 이만큼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 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이만큼 줄어드는데, 생산자들의 비용 감소는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순손실이, 경제적인 순손실, 또는 자중손실, 초과부담, 이런 용어들을 쓴다고 했습니다.
초과 부담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해가지고 소득과 소비 어느 쪽에 과세해야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 어느 쪽에 과세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실의 조세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직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견해가 어느 쪽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보통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분되냐 하면, 쓰거나, 아니면 남겨두거나. 그래서 쓰지 않고 남겨둔 것이 보통 저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죠. 자, 그래서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에 대해서 바로 과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 저축을 한 부분은 제외하고 소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양자의 차이는 어딥니까? 소득에 과세할 때는 이 저축 부분도 과세를 하지만 소비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더 이상 저축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저축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장은 바로 이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저축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죠. 자, 이런 주장인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저축이 늘어난다 하는 이런 주장은요,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할 때,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할 때, 아, 아니죠. 이제 저축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저축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저축이 늘어나느냐? 이것은 저축에 대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눠 가지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대체 효과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생각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가 과세가 없어진다면 대체 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저축에다가 더 이상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보다 과세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부자가 됐다는 거죠. 예전보다 부자가 됐으면 분명히 예전보다 더쓸 거예요. 더쓸 것이기 때문에 저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 효과라는 거죠. 이 양자의 효과에 합을 하면 알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로 간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저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많은 그런 실증 연구를 대면서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그런 분석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사회, 사실은 소득이라는 것은 사회에 기여를 하는 행위이고, 소비라는 것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가는 행위인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과세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가져가는 행위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주장도 역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야기됐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어느 것이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어떤 정도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냐면, 자, 실제로 현실적인 조세 제도를 보면 대부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경우에 저축에 대해서는 조세를 낮춰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세는 어떻습니까? 실제 조세는 소득세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은 소비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실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15일, 미국 같으면 4월 15일이죠.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떻습니까?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만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 행정 비용 측면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준수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도 일종의 경제적 순손실로 볼수 있다. 보기에 언급될 만한 내용이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아래쪽에서 둘째 줄입니다. 세법을 준수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도 역시 경제적 순손실의 일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케이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행정 비용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 그 다음에 간접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 비용은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인데, 직접 비용은 세무서를 운영하고 국세청을 운영하고 하는 관서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간접 비용은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은행까지 가야 되고 세무서까지 가야 되고 회계사를 고용해야 되는 그 비용이에요. 고용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의 납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입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조세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직접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홈페이지 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조세 납부 제도는 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문제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직접 비용 상승시킵니다.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몇천만 원 든다는 거죠. 직접 비용은 상승하고 간접 비용 어떻게 써요? 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측면에서는 상당히 편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직접 비용의 상승, 간접 비용의 하락이라는 것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한계 세율이라는 것은 마지막 조세 한 단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평균 세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예를 들고 있듯이, 6만 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6만 달러 정도 소득이면 미국에서도 꽤나 괜찮은 그러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축에 속하죠.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6만 달러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5만 달러까지는 이제 0에서 5만 달러까지는 교과서에는요. 세율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5만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세금이 6만 달러이기 때문에 5만 달러를 넘었죠. 그럼 마지막 소득 한 단위에 대해서는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한계 세율은 50%란 거죠. 한계 세율은 50%인데, 6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5만 달러까지는 20%였어요. 20%였기 때문에, 5만 달러까지에 해당하는 이제 세금이 아마, 만 달러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만 달러를 넘는 추가 1만 달러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5천 달러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6만 달러에 대해서 총 세금은 15,000 달러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한 4분의 1 정도. 그래서 25% 정도가 이 사람의 평균 세율이 될 거고요. 마지막 벌어들인 만 달러에 대해서는 얼마를 냈어요? 만 달러에 대해서는, 마지막 벌어들인 만 달러에 대해서는 50%. 5천 달러를 냈기 때문에 마지막 단위에 대한 세금은 50%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요. 한계 세율이 50%, 평균 세율이 2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Y, T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아마 그래프가 5만 달러까지는 이렇게 완만한 길이를 그리다가 그 다음에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45도에 해당하는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계 세율은 이 각각의 점에서 기울기로 측정되고요. 평균 세율은 원점에서 나온 직선으로 이렇게 측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인데 현실의 그런 조세 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좀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액세라는 게 나오죠. 럼썸 택스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럼썸 택스. 부자도 10만 원, 가난한 사람도 10만 원. 부자가 100만 원을 내면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세금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 T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세금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세금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세금 형태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한 평균 세율보다 부자로 가면 갈수록 평균 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죠. 비록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불공평한 조세가 될수 있다는 것이 정액세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조세라는 것이 효율성만 따져서 되는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공평성도 동시에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와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조세와 공평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편익 원칙, 능력 원칙으로 나누고, 능력 원칙 안에서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십시오. 먼저 편익 원칙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이득을 많이 얻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는 거예요. 전기, 수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다 편익 원칙에 입각해 있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세, 휘발유를 많이 쓴 거죠. 또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다든지 도로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휘발유세는 편익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옹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라든지 방범 이제 소방, 국방, 사법 이런 것들 어때요? 다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방범으로부터의 보호도 많이 받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도둑 맞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방, 국방, 사법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두 편익 원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편익 원칙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더 누진성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능력 원칙에서 나옵니다. 자, 능력 원칙에서는 어떤 두 가지 기준이 있냐면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인데, 우리말로도 이런 말이 있죠. 공평하다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을 공평성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같은 것을 같게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같은 사람이면 같게 해줘라. 같이 공부했으면, 똑같이 일했으면 같게 대해줘라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이고, 그 다음에 부자면 더 많이 내라. 서로 소득이 다르니까 내는 것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256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비례, 역진, 누진이란 말입니다. 이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비례, 역진, 누진인데, 비례적이라는 것은 고소득이나 저소득이나 세금 내는 비율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진이라는 것은 부자가 될수록 점점 더 내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진이라는 것은 부자가 될수록 오히려 내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세 가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진, 비례, 역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관계에서는 세 가지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보통 생각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수직적 공평성을 만족하는 조세가 누진세이다. 어때요? 수직적 공평성은 그냥 부자가 많이 내라는 거죠. 누진세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많이 내는 건 당연히 많이 내는데, 내는 비율도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을 만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진세인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만 원을 내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40만 원을 세금을 낸다. 수직적 공평성 만족됩니까? 만족되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은 만족된다고요. 그렇지만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30%, 20%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역진세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점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사례 연구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세금 부담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는 세금 부담의 분포를 이야기하면 세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 있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더 엄밀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맹큐 교수는 여기서 보통 실효세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죠. 세금도 내고 보조금도 받는데, 그래서 실제 조세 부담은, 이 사람들의 실제 조세 부담은 조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까지 다 조사 고려해야지만 실제 조세 부담의 그런 누진성 여부를 좀더잘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맹큐 교수의 결과는 전체 계층을 다섯 개로 나눴을 때 하위 두 개의 계층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부에 내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게더 크다는 거죠. 256페이지의 표를 보시면요, 최하위와 제2분위는 29% 2% 마이너스 2% 이 정도의 결국 마이너스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에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위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때로는 누진성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조세 분포라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세금의 분포라는 것을, 부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감안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접근을 한번 그냥 접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인데요. 수평적 공평성은 그냥 10시간 일했으면, 똑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10시간 일했으면 똑같이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피부색이 희고 이 사람이 검고 하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남자고 이 사람이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 자, 여러분도 수평적 공평성에 대해서는 그냥 같은 사람 같게 주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대학을 똑같이 나왔지만 이 사람은 벌써 아이가 둘이 딸렸어요. 이 사람은 아직 독신이에요. 같게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인데,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은 군대를 3년을 갔다 왔고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똑같이 봐줘야 되겠습니까?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이 생각에 따라서는 그다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연구에서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marriage tax라고 불리는 결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성되기 힘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좀뺑 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아래쪽에 내용 네 가지를 봐 주십시오. 이제 마름모꼴 4개가 나오고, 거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한번 이래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소득이 같다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부부 단위로 측정된 수평적 공평성이고요, 가족 단위로 측정된 수평적 공평성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결혼한 부부의 세금은 이전에 두 사람이 내던 세금의 합과 같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 중립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는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는 형태로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많이 내야 된다. 자, 고소득층은 많이 낸다는데 얼마나 많이 내냐면, 마지막 한 단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세율로 측정된 누진성입니다. 이네 가지를 만족시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가족 단위로 측정된 수평적 공평성, 결혼 중립성,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낸다, 그 다음에 한계 세율은 점점 상승한다. 이네 가지 조건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네 가지를 일단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네 가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자, 이쪽을 소득, 그 다음에 이쪽을 조세, 그 다음에 한계 세율이 점차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소득과 세율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소득과 세율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두 부부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부부가 있는데, AA란 부부가 있고 BB란 부부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A란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쪽이 같으면 B란 부부가 있는데, 이두 부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서 맨 먼저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 A 다시 부부나 B 다시 부부나 결국 소득이 합은 같다고요. 가족 단위로는 수평적으로 공평하지만, 가족 단위로는 수평적으로 공평하지만, AA 부부는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죠. 근데 BB 부부는 평균적으로 이만큼밖에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자, 가족 단위 수평적 공평성이 만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합이 같으니까, 평균이 같으면 합이 같으니까 소득이 합으로서 과세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BB 합하면 한이 정도 될 거니까요. 두 부부 다 여기 올 것이고 여기서 과세를 하면 같을 것이다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는 방법은 조세 부담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거죠. 이 칠판 끝에 아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자, 그럼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합했다가 다시 반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겠죠? 둘다 어떻습니까? BB 부분은 그대로 것이고 AA 부분은 합했다가 반으로 나누면 여기 나올 것인데 어떻습니까?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이제 두 부부가 똑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점은 BB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AA-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보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하나, 부부에 대해서 이제 합해서 하나, 합했다가 반으로 나눠주나,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달성시키는 그러한 조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 힘든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59페이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세기척과 조세의 공평성에서 끈끈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끈이 이론은 여러분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조세가 부과되면 그 조세가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도 전가되고 자본가에게도 전가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끈끈이론이란 것은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조세가 부과되면 바로 이 사람이 모두 부담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끈끈이론인데 그 끈끈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보통 사람들은 법인세라는 것이 기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적인 조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소비자들이나 노동자, 자본가들에 전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가 법인세라는 것이 법인세라는 것이 부담 양상을 알기 힘든 조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일 세율 소득세예요. 보통 flat rate tax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조세가 일정 정도 공제를 제외하고는 벌어들인 소득과 일정한 세율로서 유지된다 하는 이런 형태가 보통 단일 세율 소득세인데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겠습니까? 공제는 딱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요. 261페이지 내용입니다. 공제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할수 있고, 조세 제도가 단순하기 때문에 조세 행정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나중에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천징수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습니까? 통합하고 할 수도 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고 있던 기업이윤에 대한 이중과세, 법인세에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다시 받는 이런 문제들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당한 소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단일 소득세의 옹호론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러한 세제 개혁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거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행 소득세에 비해 가지고 누진성 측면이 많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의 부담만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 레이트 택스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결국 어떻습니까? 이 조세 제도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공평성이라는 것을 대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2페이지 이 장을 끝내면서도요. 효율성과 공평성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은 경제 행위를 하는 어떤 측면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대가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공 부분의 경제학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산업조직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